짜잔! 야오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봐. 와, 예쁜 주머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데? 맞춰보라니까. 말랑말랑한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뭘까? 이게 바로 야호의 주머니 수수께끼야.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추면 내가 이 주머니를 선물로 줄게. 그 주머니 수수께끼 내가 맞춰볼까? 누구세요? 우리 아빠 옷이다. 아빠? 아빠라면 아버지? 한글이 아버지? 짜잔! 한글이지롱. 야호가 내 수수께끼 못 맞췄다. 한글이한테 깜빡 속았네. 야호야, 너 왜 눈물이 글썽글썽해? 내 수수께끼 못 맞춰서 그래? 그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일이 있어서 그래.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어떤 마을 옆을 지나갈 때였어. 에? 모자잖아. 어? 양복 바지랑 저걸이다. 장난 좀 쳐볼까? 난 바지를 입고 저고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아이네 집으로 갔지. 얘들아, 문 열어라. 아버지 왔다. 어?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아닌데. 오다가 감기에 걸려서 그래. 우리 아버지 바지다. 우리 아버지 저고리다. 우리 아버지 모자다. 그럼 그럼, 아버지 옷을 입었으면 아버지가 맞지? 아, 그래! 주머니야! 지금 주머니에 뭐가 들었어요? 주머니?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주머니엔 언제나 뭐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는데? 우리 아버지 주머니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들어있지.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를 땐 자두와 주스가 들어있었고, 우리가 심심해 할 땐 두더지 인형이 들어있었지. 지금 주머니엔 뭐가 들어있어요? 아, 아버지 주머니는 그런 거구나. 맞아,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네. 아버지! 휴, 다행이다. 호랑이 앞에 투! 모자다 모자! 호랑이 앞에 투! 바지다 바지! 호랑이 앞에 투! 저고리다 저고리! 호랑이는 모자 쓰고 바지 저고리 입고. 나야 나! 아버지다! 문 열어 쾅쾅! 오누이는 이상해서 꾀를 내었지! 주머니에 뭐가 들었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아버지 주머니엔 자두카! 우리가 목마르면 아버지 주머니엔 주스카! 우리가 심심하면 아버지 주머니엔 두더지 인형이! 아버지 주머니엔 우리가 좋아하는 게 가득가득! 지금 주머니에 뭐가 들었어요? 아, 맞다! 잠깐만! 아, 있다! 역시 우리 아버지 주머니엔 꼭 뭐가 남아있다니까!
장구리 아버지도 그러셨구나. 맞아. 우리 아버지 주머니엔 항상 나랑 한글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주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물이 글썽글썽. 호랑이가 아버지 바지를 입고 저고리 입고 모자 쓰니 아버지 같아. 오늘이 아버지처럼 장난쳐볼까. 문 열어라 쾅쾅 아버지 왔다. 이제 야호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봐. 에이, 그냥 빨리 그냥 꺼내보자. 안 돼.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걸 꺼내려면 주머니라는 글자 정도는 알아야지. 그거야 문제없지. 뿜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뿜이를 불러볼까? 뿜이